시민문인 기념문학상 이대로 볼 것인가 네, 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그 두 단체와 기관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주제하시다시피 촛불집회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같이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혹시 부실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 걱정을 했는데요. 그 어제 나온 자료집도 이렇게 잘 나왔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그런 상황에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체 진행을 맡은 시를 쓰는 유종순입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이고요. 자유시 실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조 강연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임원영 선생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 네 개의 주제 발제와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전체 조합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인문인이라고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약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반역자, 무역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적합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신인문인 문학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김동인 문학상 같은 경우 김동인 씨는 광복, 해방 바로 두세 시간 전에 총독부를 찾아가서 총독한테 현 시국에 동조하는 작가단을 꾸리겠다고까지 할 정도의 친일 인사입니다. 친일무역자로 반역자입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서정수 선생 같은 경우도 뭐 그만할 나이가 없죠. 특히 서정수 선생은 1984년인가요? 민중교육지 사건이 일어나고 민중문화 운동이 태동할 즈음에 KBS 공영방송에 나가서 민중교육지 관련자 관련 선생님들이 내보였습니다. 좌경용구 세력 또 민중문화 진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좌경용구문화인이라고 내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우리 선배들 고종환, 김진경 선배들 구속되셨었죠. 근데 현 작품의 그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한국 작가회의 같은 경우는 작가회의의 가치를 매도했던 그런 어떤 사람의 문학상을 받거나 혹은 심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죠. 하나만 해야죠. 양다리 걸치는 거는 참 작가로서의 어떤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나간 우리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반장하고 반성하고 고치고 고치고 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하고 더군다나 문학인으로서 또 문학을 지향하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를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그 고민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리고요. 먼저 발제대 주실 민족문화연구소에 임원영 팀장님 나왔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실 거고요. 예, 박수 한 번. 한국작가회의 최원식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국문단의 원로이시죠. 그 제가 좀 후배들한테 경례의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몸이 편찮으셔서 인사만 드리겠다고 천승세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거 원래는 그 인천 민예총회 정세훈 회장으로 그 토론에 있어서 그 사회하고 발제자들은 토론 시간대 이렇게 한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한국작가회의 최현식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영 소장께서 이끄시는 인종문화의 인종청문회와 시민문학상 토론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분들이 진짜 운동을 사랑하는 천주교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는 저는 더 기쁩니다. 저는 오늘 작가의 이사장 자제이기보다는 한국 런던과 연구자로서 먼저 제가 큰 뜻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제 연구소에 말씀 주셨습니다. 윤정국 선생의 시민문화원은 1966년 8월 15일날 나왔죠. 그래서 방법절에 맞춰서 이번에 저 부산에서 유산문학 축전이 유산문학을 정말 시민문제를 가장 지겨운 분위기에 유산문학이 1960년 오랫동 이야기가 1960년 10월이더라고요. 이제 두 분이 짠 건 아닌데 두 분이 66년에 함께 활동을 시작. 그것은 분명히 1965년 뭔가 한일 협정, 한일 협정으로 친일파들이 다시 발언하는 것에 대한 두 분의 경각심이 인종국 선생님과 여러분, 친일문학문의 출간, 요산 김정환 선생님과 여러분, 문단 복귀라는,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쓰셨습니다만, 서울문단 복귀라는 결단을 하게 하셨고, 다시 그 이전에 요산 선생님 문학은 민주문제에 집중되어 있지, 인종문제는 약간 부차적입니다. 이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사회주의, 끝까지 사회주의.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그 후기에 수라든지, 모래 등교기도 이미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종문제 연구소도 요산문학을 인종문제가 나란히 놓고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특히 보는 거, 요산문학 다시 읽어주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대안이 얻어지는 거는, 인종선이 친문학문 인론이고, 신기명 사전, 세번, 요거는, 빠진 느낌이 나서 좀 섞었던데, 친문학 사전. 사실 최근에 제가 진짜 애독하는 책은 인종문제 연구소의 회고입니다. 이 회고에는 그야말로 지금 지워졌던 곳에 친일의 흔적들이 곳곳에 복원하고 있어요. 와 같은 인종문제 연구소에서는 그냥 그 회고 자체가 나오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본문을 건전한 연구소에서 인종문제 개인적으로 감사와 표현을 표현하는
결국 변경날 업무자가 세무적 부딪히는 문제가 신설은 아시다시피 2인직이란 2인직 2인직의 혈액을 왜 이렇게 신주단처럼 이해하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 2인직은 이미 발표됐듯이 고마쯤 이들이 명치외교 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완용의 비서실장으로서 인도 히로미 통감의 핵심 외사국장이었던 고마츠 미도리가 통감의 외사국장입니다. 외사국장이란 당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 때문에 이 고마츠 미도리님이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합니다. 2인직이라는 인간이 고마츠 미도리와 만나서 둘이서 대학의 작성을 탈출합니다. 그걸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 고마츠 미도리의 명치를 기원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걸로 자신에게 출입하지 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부분이 쉽게 열어나갔어.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창경님과 종료를 일본에 지금 끊어놓은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기서 군대에서 창경님의 수강 보고 수강이 막 금방 있었으니까 선생님들 10번 이렇게 들어가면 도망가거든요. 그때 자다 보면 함춘문이라고 있어요. 웬 저런 일이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정치의식이 후집이어서 왜 저렇게 함춘문이 덜렁 이때 부속에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창경궁의 후보의 함춘원이잖아요. 이런 문자가 빼앗아서 우리가 경성제들이 학교를 세우는 거죠. 하여튼 저희가 이 인직을 그래도 드러나는 점이고 제가 하나 이런 귀한 대를 들어서 최찬식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신소설 작가 최찬식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아버지는 최영년이라는 친구를 하고 일진의 총무였어요. 그 아들은 또 이름이 나랑 똑같아요. 최원식이라는 놈이 있는데 최찬이라는 거예요. 최수로 붙였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직접 궁금한 이유는 이들은 최원식이 조선에서 오래 해방국까지 계속 언론인이 됐기 때문에 집안을 다 변장하겠어요. 최영년을 보면은 무슨 대한 내외신복 무슨 대북 언론자라는 게 진짜 머리가 좋아갖고 여기 최영윤을 검색하면 조선 축제사라는 책이 나와요. 매화산 최영윤의 조선 정국을 지금도 있었어요. 아주 고상한 한신이죠. 그 아전 출신의 정말 최찬 힘을 넘고 이 집은 치매에 완전 의식화된 집안이에요. 최영년이 마누라는 또 일본 국민이 있어요. 최원식도 이렇게 쳐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선 속담을 수집해서 지금 그게 이 자들이 다 그런 좀 희한한 일들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 집은 알아도 최찬식이 집안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친일문학이 일제 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반말에 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안 알려졌지만 그런 사람들이 근데 참 비통한 것은 제가 이제 최찬식 형들, 최찬식
신문 하나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작품은 문학사를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매우 비통한 거거든요. 국정부가 정보도 그런 것 때문에 가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딱 지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면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자는 것이고 제대로 극복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는 특히 신소설 시대 1910년대도 그렇잖아요. 이 신문지 시대 초창기 앞뒤에 있는 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역사 문제를 제가 저희가 무슨 말은 안목과 정보와 지식을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은 이 행위 중에서 자기 민족과 조국을 배신한 사람에게는 무슨 양심이 있을까? 밖에서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저 이 조직 때문에 이론적인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자료에 넣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리로를 맞았을 때 이 팔을 맞는 자세가 대개 보면은 팔로 때 맞아보게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파리로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앞장내가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백성 정부가 8월 10일에 들었다고 듣고 이제 나옵니다. 닷새 전에 알아요. 예. 들었고 파란 만세를 부렸는데 백범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 우리나라 큰일이다. 이미 한국전쟁을 예견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서 개방해야 되는데 이랬구나.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전개를 보니까 그 많은 애국자 독립운동가 정치가 중에서 파리로 소식을 듣고 승패했던 건 백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마술 보기 바빠요. 다 20만은 미국에서 그냥 대통령 되기 바빠가지고 뒤에 들어와가지고 나쁘지 다 했죠. 백범이 그때 제일 사람이 좋은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슬펐다.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는 어땠을까? 국내는 김동인 아까 얘기했죠. 8월 10일 오전 10시에 정복과장을 총독부에서 만나가지고 7일 단체를 그 당시 있던 조선군이 보호케이는 효과 없다. 내가 단체 하나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황에 충성하겠다. 그 단체 허가를 해달라. 이걸 하고 만났습니다. 10시에 8월 15일 12시에 방송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랬지. 참 똑똑하지. 그러니까 8월 뒤에 뭐였지? 8월 뒤에 그대로 친일파 공화소서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이왕소 김동인이거든요. 그런 사안을 조선일보하고 탁 공합이 맞지 않아요? 저는 참 공합이 맞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 만들려면 동행문화상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사상계 있었지만 그다음 이왕소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소가 열배를 끌어도 안 끌어간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말이죠.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해서 위장이 이용을 합니다. 참 야비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재산 뺏기고 말겠어요. 차라리 이런 인간들입니다. 인간 자체를 저는 요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자체를. 만세는 다 하고 실제로 8일 난 뒤에 경성방송국에 제 얘기가 제가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딱 8월 15일 하루만 했대요. 그리고 16일 되면 바로 일본 군인이 나와서 옛날 방송 일본 간부들이 안 나오겠다는 걸 다 불러내가지고 그대로 방송합니다. 미군이 올 때까지. 미군이 오는 바로 9월 초까지 그대로 일본방송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매일신보를 하는 거 다 알죠? 매일신보 총독부도 알죠? 이것도 기자들이 빠르니까 되자마자 바로 간부들 딱 쫓고 사표 내고 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 그 경성방송하고 똑같이 군인들이 와서 그대로 옛날 신문, 옛날 간부들 그대로 두고 그대로 신문됩니다. 이게 그 당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도 밖에는 불러가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그래 된다. 또 그런 일이 나가도 보설처요. 역사가 우리를 동원해준다. 우리말 방송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한 것은 1945년 9월 9일 미군 중령이 와요. 방송. 미군 중령이 와서 친구들은 내 말 들으라. 너도 우리말도 안 하고 스투는 일본말로 지금부터는 내가 여기 대자이다. 일본 가면 불러가라. 일본 군인도 불러가라. 그래서 싹 불러내고 그때부터 우리말 방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8.15를 받는 현실입니다. 자, 이걸 공식 방송 공식 한국 문서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는 없어요. 일본과 미군들만 대표해서 공식 한국 문서에 조인하고 성주기가 내리고 대표적으로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승만이 큰일 한 것처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죄받아요. 한국 방송 실시하고 그랬을 때 이제 봉황각 좌담은 여러분 자료에 나옵니다만 이런 분들이 만나서 그때 가장 중요한 말이 이만 합니다. 만약에 그때 일본이 이겼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겠느냐. 이 말도 조금 별로 기억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일개 초보로 평생을 두면서 살 각오했느냐 하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그럼 이렇게 할 줄 몰라요. 우리들이 그럼 결국은 글 써서 밥 먹고 살면 돼지지 않았느냐. 이 근본 양심을 안 고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말을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지금 되게 많은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나쁘고 좌인 우리들은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조선 문학과 동맹 또 잘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미 이렇게 글도 썼고, 실제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회의도 이런 잘못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우리 옆에는 잘못이고, 작가 회의만 잘했냐, 그러지 않다. 그때 조선 문학과 동맹이 똑똑히 했으면은 문학에는 상당히 청산이 됐습니다. 근데 조선 문학과 동맹도 트윗했어요. 왜? 그 뭐 임하고 이게 다 좀 죄가 있거든요. 깨끗한 몸이 아닙니다. 실 인명사전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왕수, 박영희 몇 사람만 그냥 그 미군 정책이 되거나 인상 탐방 안 되다고 진여서 내고 그 이외에는 다 용서해주고 그냥 잘 해먹자. 좋은 세월 봤으니까 우리끼리 잘 해먹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한 2, 3, 해방 후 1년 동안만이라도 문학과 동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친일 청산에 제일 역점을 뒀다면은 그때 엄청난 자료와 비화를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는 겁니다. 일찍 잡으시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대표를 욕하고 싶은 게 이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들리거든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방송 여기까지 제가 조사를 해놨는데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하고 싶거든요. 일본과 관계되는 얘기면서 방랑길 가서 굉장히 두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이런 사람을 다 나쁘게 본 거예요. 이제 이 오산학교 교사하다가 사표 내고 방랑길 갑니다. 그 안동에서 정의봉 하다가 차비 끝에서 상하이 갔다가 상하이 집으로 고스톱을 해서 이 그 지금의 감독 그 갔다가 거기 오세니까 또 다시 러시아로 가서 치타에서 6개월 있다가 2차 대전 나고 1964년 다시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전부 맞는 게 독립운동가 아니고 왜 맞느냐? 돈을 들어가서 샌프란시스코의 한인민보에 주필을 구하고 있는데 거기 가라. 이래서 독립운동가 신규식 돈을 얻어서 돈이 모자라서 백값을 얻으려고 갔다가 다 돈을 못 얻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괜찮았죠. 이 때문에 욕할 거 없어요. 치타 여기까지 가 이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양말 살 돈도 없었다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김성수 돈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갔잖아요. 김성수 돈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갔다가 그 와세다대 예과에서 본과 장학생으로 합격해서 시험답으로 장학생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 마저 예과에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1916년입니다. 돌아와서 청북구 기반지 매일신보에다가 대표서라는 기행문을 써요. 서간책 기행문. 이 기행문이 저는 이왕서 첫 친일이다. 이렇게 보는 친일이 참고 친일입니다. 내가 누구 소개냐. 제가 보기에는 이 신문의 형, 신문입니다. 이 소개가 이제 이렇게 쓴 게 뭐냐면 다 이렇게 친일 인명사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친일파 소개로 이제 멸신고 청북 기관지에 가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게 뭐냐면 임영웅 선생은 아예 1906년부터 친일이었다. 이거 이제 동성애에 나타내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심하고 이쁜 일본 남자 보고 귀여워할 수도 있죠. 뭐가 친일했다 하긴 좀 못하죠. 이건 나쁘고 대부분 보면 이 대부분 본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왕수로 대구에 딱 내리니까 대구 모든 시민들이 솔직히 한 얘기가 뭐냐면은 대구 사람들 이 나쁜 놈들 막 욕하는 거예요. 이왕수가 저걸 욕을 하고 그게 뭐냐?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이 대구 부잣집 권총 방도하러 들어가서 그 독립운동 작업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잡혀서 지역 사는 그게 이 그대로 연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이왕수가 이래 일합니다. 만약 저 20여 명이 본인들입니다. 서양사 한 권이나 국화학 한 권 바른 거 1, 2년 동안 시민 잡지만 이렇게 하였더라도 우리 능력으로는 독립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해외 격렬한 사상을 고취하던 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신세졌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경에서 2, 3년간만 교육받으면은 옛날 꿈을 깨고 일본에 협조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전부 독립운동가들, 그, 같이 사는 거예요. 저게, 10년대 대표적인 민족, 해방운동가들, 사건이 좀 모호하게 다 나옵니다. 저기,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놓고 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이광수 기행문을 보면은 일본 총독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째지죠. 이래서 이게 아베 미치게다 이 사람 경성일보 사제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 신문이 어떨 때냐면은 한글 신문 하나 매일 신고, 일어 신문 하나 경성, 그다음 영어 신문 하나 딱 세 가지. 의외로 신문 하나도 없어요. 딱 세 가지. 전체 전국에 세 가지만 있어요. 3.1운동, 제1운동,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장이 경성일보 사장 안에 한글신문 매일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일보 사장 밑에 매일신보 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고는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이광수가. 이래서 이광수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누구를 소개해줬냐? 자기의 와야봉. 자기의 모양은 독구동의 소문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또 연재를 해요. 일본이 좋으니까. 이래서 연재한 제목이 뭐냐? 동경잡신, 이런 동경 유학하면서 보고 듣고 얘기 아무나 써라. 그런데 이 글의 마지막 회에서 지금 한국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추천한 책이 바로 이 사람은 무슨 인사에서 나오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독구동의 소문을 한다. 이 사람 이게 일본을 괴뺄수예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신문을 통폐합하고 한글신문 하나, 일본신문 하나, 영자신문 하나 정리하는 바로 이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미치기에는 바로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일본 국민신고에 데리고 있던 같은 고향, 같은 고마모로 고향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일본의 국민신문이라는 사자이기 때문에 자주 못 있어요. 한국에 못 있고 1년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괴뺄수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 사람하고 이제 이광수가 부자와 인연을 맺는 거거든요. 부자와 인연을. 얼마나 추악합니까? 괴뺄수입니다. 2차 대전 A급 공작. 하도 나이가 많아서 기소 안 해요. 총관자인 사람이에요. 고선도. 이래서 모든 친일 문학의 철학과 이론이 다 독구동의 소호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다, 이 사람 이 때문에 다 썼어요. 친일 문학 한 사람들, 이 사람 거 보고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이 사람과 이광수가 부자지간을 맺었다. 그러니까 뭐 둘이 그냥 완전히 줄이 맞죠, 이 사람. 내 아들 때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름을 바꾼 뒤에 이광수가 일본어로 천신개명한 뒤에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에서 내 신뢰한다. 당신 아들 되겠다는 승낙을 합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규슈에 가면요. 이 집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 집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사람들이 이 동생이 독구덤이 노가라는 소설을 합니다. 독구덤이 이게 형이고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은 제국주의자, 동생은 열렬한 도스토예주의자예요. 도스토예 집까지 챙겨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형하고 성이 싫다고 문자 위에 점이 없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본은 지금 그 형을 우습게 봐요. 형은 뭐 실력되고 형 때문에 유명해진 소설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 편이에요. 자기 형은 침략주의자. 그래서 성 다르다.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박물관에 가면 다 독구도미 로가에는 왜 점이 없습니다. 저 한자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일본 박물관에 가서 따와야 돼요. 일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름은 위에 점 없는 독구도미 로가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자기 애비 친일 한다고 성 바꾼 사람 없잖아요. 사실 성도 바꿔야 돼요. 이래서 이 둘이 만납니다. 그래, 이광수는 뭐 하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새마을 시찰 가는 겁니다. 대학생이 새마을 시찰 가요. 그리고 무적을 연재합니다, 무적을. 바로 이 뒤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대학생을 그 하나뿐인 신문에다가 장편 속을 연재를 맡깁니까? 탄탄한 뱀이죠. 이러니까요. 자, 이제 대충 아셨죠?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 유학을 가서
그 허영숙이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이 둘이 북경유학 갔다 신체로 만나가지고 혼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쓴 것이 이파동립선언은 그래서 저는 이광수가 쓴 것이 아니라 신체 호흡 귀신이 있었다고 신체 호흡 영혼이 하도 꾸준대로 화가 나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체 호흡. 그러면 이제 그 독립, 이파 독립선서 쓰고 상하이로 가버렸잖아요. 가서 독립신문 보내거든요. 또 일본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에서 제일 아쉬운 거, 허영숙이를 상하이로 보내가지고 한국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허영숙이가 갔을 때 부산 안창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는 한국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이광수가. 참 인간성은 문제 있지 않아요? 이미 이광수에게 마누라도 있습니다. 백혜순이라는 부산 학교에서 마누라도 있는데 그냥 일본 가서 세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정하고 똑같아요. 소설 무정. 무정에서 옛날 애인을 버리는 그 자체가 벌써 아 이건 벌써 변절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걸 상상해 주는 거죠. 이래서 돌아왔거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회도 충동을 막 이런 민족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취직시켜주면 그 마누라하고 정식 이혼하고 허영숙하고 정식 결혼하고 아무나 가족을 이룬 거예요. 국가는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는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서 산단 말이에요. 이래서 할 때 민족 경영들이 동아일보에서 쓰거든요. 이때 봉급이 얼마냐? 300엔. 300엔은 이 당시 300엔이 보통 기자들이 봉급이 40억이었거든요. 40억. 중견 기자가 40억. 도저히 동아일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강진동 그 일본 그 사학자 강동진 사학자 이야기는 총독부에서 별도 돈을 줬다는 거예요. 수당을.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기자들이 몇백억 돈을 받는. 이런 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논문할 수 있습니까? 뭘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수양 동호회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지역도 사는데 이걸 변명을 해요. 전공에 만든 지역도 사고 수양 동호회를 만들기 전에 전반을 총독부에 다 맡았습니다. 이야, 참 미치겠어요. 다 하고 맡았어요. 그게 강동진 선생 책에 다 나와요. 총독 만난 횟수까지 다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동아일보 그만두고 조선일보 옮기잖아요. 옮겨서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흙을 열었었고 조선일보 옮겨와서 이제 유정을 했는데 여기 온 건 아직 이유가 복잡해요. 조선일보가 그때 빚을 져서 그건 다 알죠. 빚을 져서 이제 광산하는 방 사장 그게 이제 사찬 방영모가 이제 조선일보 샀잖아요. 샀을 때 주요한 전부 다 그 평안도 출신이거든요. 방영모도 또 평안도 사 근데 이광수 끌어들이자고 해서 배신한 거죠. 쉽게 말하면 김성수가 일본 유학 갈 때부터 돈 대줬는데 딱 배신하고 이제 조선일보로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여기 있으면서 유정을 연기하죠. 이 방금 뭐 이제 금강에서 공부를 이제 조선일보 하는데 지금 여러분 조선일보 걸고 계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은 서춘 이거 신인명사전에 나옵니다. 김영원은 그 석송 김영원입니다. 그 시인. 이 둘이 조선일보 논조를 바꾸려고. 예. 그때, 서춘은 그냥 아직 일본의 국사. 그냥 아군, 방군, 일본으로 조선일보 하자. 김영원이 반대해. 그러니까, 방문모가 이제 신문, 민중 지도 필요 없다. 일본의 국사. 이래서 조선일보 완전히 바뀌고. 그, 아시다시피, 그 당시 카톨릭 전부 다 동아일보에 집을 거부했거든요. 동아일보 별로 볼 게 없어요. 전부 다 조선일보에 다 썼습니다. 이원전인 걸 다 알고 그랬는데 방사장이 오고 조선일보 안에 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인사이동시킵니다. 전부 인사이동. 그게 어디 나오냐? 한세라라는 소설가가 쓴 세로라는 소설이죠. 세상 세자 김로자. 그 소설 그때 마침 한세라가 거기 있었어요. 근무하다가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가 제일 친한 총무 차장이 당해요. 총무 차장이 그 내부의 운동권 조직 세포 왕초 이걸 엉뚱한 대로 반영하고 한세라도 뭐하지 않아. 그런 화가 나요. 소설을 써요. 그게 당시 강원이 조선일보를 한 대로 그 조선일보가 독립노선 안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다 바꿨다. 그런 이 논조도 바꿨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시 욕하는 건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가 있다. 이런 족보를 보여주세요.
랜드를 잘 넣는다. 방용호 가게 됩니다. 방용호 가게 됩니다. 방계중 아들 중에 형 방용호, 아우가 방용호. 방은 아들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형 아들을 양자로 드려요. 양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방계인 아들이 방일령, 방우영, 형제란 말이에요. 이거 딱 족보가 이어지죠. 이래서 이 방일령, 조금 맞습니다. 꼭 처음한테서 애가 많이 나요. 이 방우영, 이렇게 조금 됩니다. 이렇게 조금 됩니다. 실제로 정통파 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맨날 고소하는 그 아들입니다. 방시 조건. 자, 또 무동리하고는 이제 보좌위원을 맺었고, 주정도 응답했고, 이름도 바꿨고, 대비 선전 포고도 독거동의 소호가, 선전 포고는 독거동의 소호가 유명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일본 문보호편 맞았죠? 이때 이제 정보국 역사입니다. 삼과에서. 내각 정보국이 합쳐가지고, 제주장. 여기서 독거동의 소호가 일본 문인보호회 회장. 일본 언론복회 회장, 둘 다 회장 맞습니다. 조선문인복회 회장 아들 이곳으로 왔더니 어때요? 잘해 먹죠? 부장끼리 잘해 먹죠? 이래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대로 당하는 거죠. 대동아문학대회에 갔을 때도 일본 작가들보다도 더 잘 출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저는 인간적으로 합니다. 중국에 이런 작가들이 가서는 갔다 와서 기행문을 쓰는데 전혀 황, 천황폐하를 칭찬도 안 했다고. 근데 이광수는 최고, 일본 작가들이 놀랬거든. 우리보다도 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 이랬다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때 아플로 해요. 그게 무슨 일이야? 다 이게 그런 얘기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오마라 마술 선생님이 책에 나와요. 근데 승약을 하고, 다양한 승약을 8일 뒤에 이제 있겠을 때. 얼마나 거짓말 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아. 민족이 서럽게 저런 사람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되나? 이래서는 참 안 된다는 얘기고 서영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랬는데 이 얘기를 김용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는데 친일이 있구나 이데올로기가 이걸 제가 오늘 하는 핵심입니다. 그냥 친일이 아니고 제가 이 8가지 들었습니다. 친일을 하는 건 천황기 넓이 있는 사람 공주의 80년처럼 지역주의적 친일 전쟁으로 민족 화무주의, 그 다음에는 왕공이데올로기, 일본 출신 동양주의, 동양사상입니다. 그 다음 반자본주의, 그 다음 순수미학,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파시즘적 참여입니다. 참여문학은 참여문학인데 파시즘적인 참여문학, 파시즘적인 참여. 쉽게 말하면 나치에서 진짜 참여문학은 다 불소불자로 돌리고 나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문학만을 남겼잖아요. 그런 게 바로 친일문학이다. 8가지 조건이 친일문학이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친일박하면 그냥 문학으로만 알죠. 이 문학인들은 전범으로 쳐야 됩니다. 그냥 친일 전범문인 사실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전범이에요. 그 전범의 정신이 유림적으로 정확한 정신이 세 가지입니다. 고유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세 가지입니다. 이거 다 문인들이 위반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상을 안 흘립니다. 전파가 돼요. 유전도 돼요. 반성하는 구성이 있지만 이래서 살펴라 협력자가 무엇인가 해서 그 정신을 친독 협력자가 그 정신을 살펴는 프랑스 대혁명까지 올라갑니다. 혁명 때 혁명 반대한 사람은 나중에 다 친독 프랑스 파먹더라. 우리랑 똑같은 지금 뭐 독재 예상하는 거 이 드볼이 여론 대상이 아니다. 여론 대상이 1%라도 이건 증벌해야 된다. 자기 조국 하라고 이게 이제 드골이 예언입니다. 내 예언이가 아니고. 특히 드골이 예를 쓴 건 뭡니까? 문학 예술인과 언론. 언론은 이제 프랑스 언론이 독일 점령하에서 2주만 내면은 다 재판 대상입니다. 그럼 몇 개 남느냐? 약 600여 개 신문사들 중에서 드골이 수복한 뒤에 3개 신문만 남아요. 그게 왜 남았느냐? 독일군이 들어오자마자 자식폐가 되어버렸습니다. 2주 이상 발행한 것은 논조가 친독 협력 안 해도 논조가 없어도 2주 이상 발간했으면 무조건
그래, 재산 다 뺏고, 그래, 난 강연 그래 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때 재산 다 뺏겨야 된다. 지금도 내가 대통령 같으면 뺏겼는데. 뺏어야 돼요. 그래서, 나치 규정 세 가지가 있고, 프랑스를 처리했다고. 젠들 비하면요, 우리는 그러고 이제 군인들 보면요, 군인들은 그대로 뼈 아프죠. 가수도 그랬거든요. 용서 없습니다. 절대 용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용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안그레시드까지 조사를 받습니다. 이 여자도 조사를 받고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거기서 얼마나 처벌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군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죄 없다, 풀려났죠. 그러면 지역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군인협회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세 번 받아요. 풀려나도, 예를 들면 작가회의에서, 예를 들면 무죄 풀려났다. 그럼 작가회의에서 불러가지고 또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재를 받습니다. 3중에 됐어요. 이러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그만큼 해야죠. 그런데도 지금 그 국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오죽하게.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문제의 나라가 미국, 일본, 한국 아닙니까? 참 영광스럽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지금 쉬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나옵니다. 이제는 나아진 얘기 나오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는데 생각할 문제가 위협받아 했느냐. 저는 절대 위협 안 받았다고 장담합니다. 항일해서 위협받고 매맞은 사람은 있는데 친일 매맞아서 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게 제일 고문을 당했다는 게 배우는 박영희예요. 박영희 가서 뭐 뺨 몇 대 받고 뭐 좀 끝났다 그래요. 이건 또 전혀 매맞은 사람이 없어요. 박영희는 카프 제일 앞서서 오늘의 친일파가 어떤 모습이냐 이걸 여러분 생각해요. 이런 인간상이 어떠냐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을 하지 말아야.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떠냐면요, 일본이 지금 형편이, 일본 정부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원래 일본의 그 구수주의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9.11 테러를 긍정해요. 찬양해요. 왜? 만약에 일본의 미군들이 와서 이세신궁 앞에서 팬티 차림으로 껍질째 신고 하면은 그 미군들 우리가 보고 있겠느냐? 아,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테러 넣을만 하다. 이런 일본 구수주의자였습니다.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15만의 증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느냐 하면 니시오켄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미국을 미국 동맹이에요. 이게 이게 이겨서 지금은 일본 그거 방철하게 되고 모든 게 저 사람한테 다 나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쓰고 그냥 아베는 뭐 날 공주가 불가라 이런 정도로 말하죠. 그래서 이걸 이 사람 방어치료라는 게 다 적혀 나옵니다. 저 치료 일본 내의 발심을 청산 많이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친일 문화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일본 재무장 우리나라 이래 만든 정치부터 일본에 전해된 거 심지어는 미국이 전해된 것까지도 다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다. 이걸 말씀하시고 저희 얘기를 끝내시고 여러분 나중에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